금불초는 초록꽃목 국화과의 여러 회사를 풀로 전국에 분포하며 주로 물기가 있는 땅이나 습지,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는 풀입니다. 금불초는 종자로도 번식하지만 땅속 뿌리 줄기가 뻗으면서 번식하는 여러 회사리 풀로 봄철에는 어린 잎을 채취해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우려낸 후 나물 무침에서 먹거나 된장국에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금불초는 작은 노란 꽃송이가 피는데 국화도 닮았고 대망초도 닮았으며 꽃에 금물을 입혀놓은 불상처럼 샛노란 꽃이 햇살 아래 눈부시다 하여 금동전이라 부르기도 하며 꽃이 금불상을 닮았다 하여 금불초라고도 불립니다. 금불초는 여름에 피는 국화라고 해서 하국 또는 유월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국화는 가을에 피는데 금불초는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초가을까지 한여름 내내 꽃을 피웁니다. 금불초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짜고 맵고 쓰며 퀘르세틴, 카페인산, 이눌린, 스테롤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금불초는 꽃봉오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한약명으로는 선복화입니다. 전초와 뿌리도 약재로 사용하는데 전초는 금불초, 뿌리는 금불초근이라 합니다. 선복화는 약성이 따뜻하고 습담을 없애주는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불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비위에 습담을 없애줌으로써 트림, 구토, 팽만감을 없애주는 데 사용하고 가래기침, 신경성 구토, 위장염, 유방암, 유방염, 치통, 치질, 종기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금불초의 꽃을 말려서 선복화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진해거담, 건위, 소화불량, 딸꾹질에 사용하고 그 밖에 천식이나 해소, 구역질이 심할 때도 사용합니다. 금불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호흡기계통을 치료해주는 효능으로 특히 만성기관지염에 좋은 효능입니다. 금불초에는 사포닌과 이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인체 내에 뭉친 것을 풀어주어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가래를 삭혀주며 기침을 멎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불초의 꽃은 가래, 기침에 사용하고 전초는 만성 기관지염과 천식에 사용합니다. 특히 뱃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불초는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입덧 치료제로 임산부에게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초입니다. 또한 금불초는 위장에 쌓여있는 열을 내려주고 하루 중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구역질과 구토 증세인 입덧을 완화시켜주어 임산부와 뱃속 태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천연 입덧 완화제입니다. 금불초는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각종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입니다. 특히 식사 후 윗배가 아프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의 조우며 위기양인 상복부와 명치끝 그리고 배꼽 주위의 통증을 없애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불초는 위액의 산도를 낮추어주고 위암치료의 보조약재로 쓰일 정도로 위장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약재입니다. 흉곽대에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염증인 늑막염은 염증으로 인해 늑막이 두꺼워지면서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마다 폐가 움직여 통증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금불초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의 염증을 제거해 주어 늑막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불초는 약성은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금불초는 음어로 인한 기침, 풍열로 인한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불초는 꽃이 초여름에 피는데 이때 꽃이 피면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금불초 뿌리는 줄기째 캐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금불초 말린 약재 9에서 14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3회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금불초 뿌리째 채취해 말려 달인 물로 치질 부위를 씻어내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되고 줄기와 생잎을 지쳐 바르면 아토피와 피부 습진 등 피부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금불초는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금불초 차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꽃을 깨끗이 씻어 채반에 물기를 받쳐주고 전기팬에 한지나 기름종이에 깔고 약한 불에서 덕금과 식힘을 여러 번 반복해주고 식힌 후 열탕 처리한 밀폐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금불초 꽃차는 펄펄 끓는 물에 금불초 꽃송이 두세 개를 넣고 충분하게 우려낸 다음 차로 마시면 됩니다. 금불초 꽃차는 기관지염, 천식, 딸꾹질, 복수가 찰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은 약용식물로 만성기관지염, 가래, 기침, 천식, 위암, 치료제의 보조약재로 쓰이는 금불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